워낙 강세가 계속되면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환차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 기술주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김혜수 기자입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 이들 서학개미들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던 지난 3월부터 해외 주식 투자를 크게 늘려왔습니다. 지난 3월 87억 9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미국 주식 보관 잔액은 이달에 288억 7천만 달러 수준까지 불어나며 3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당선으로 경기 부양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안화 강세도 원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위안화 하락에 의해 가지고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원달러 하락 자체도 위안화를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분명히 내년에 나타나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월에서 3월 사이, 그다음에 7월에서 9월 사이가 원달러 환율 하락폭이 더 크고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 부담이 커지자 바이든의 당선 시점인 지난 8일 이후부터 미국 주식 보관 잔액은 소폭 감소 후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멈추기에도 고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세에도 테슬라, 애플 등 서학개미들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를 고려한다면 환해지 등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해외 주식 투자에 나서는 서학개미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